자동차는 나이를 불문하고 남자들의 심장을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하게 만들죠. 걸음마도 못된 아기들이 타요나 로봇과 폴리에 열광하는 것만 봐도 자동차에 얼마나 안달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데요. 특히 남자들의 로망이라면 다른컨대 슈퍼카. 그런데 슈퍼카라 불리는 자동차는 국제 표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차가 슈퍼카일까요?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엘사의 CEO 스테판 윙켈만은 슈퍼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슈퍼카란 자고로 희귀하고 모양과 성능이 우수해야 하고 누구라도 한눈에 딱 봤을 때 저건 슈퍼카다 라고 직감적으로 느껴야 한다. 말 그대로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누구나 한눈에 아 슈퍼카다 할 수 있는 자동차, 그게 바로 슈퍼카인 거죠. 누구나 타보고 싶지만 아무나 탈 수 없는 자동차, 슈퍼카의 기준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이것이 슈퍼카다. 첫 번째 기준은 성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능은 단순 출력뿐만 아니라 핸들링, 경량성, 내구성과 감속력 등 주행에 관한 모든 조건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탈리아 슈퍼카 B 자동차는 무려 2톤에 가까운 무게를 가졌지만 1000마력이 넘는 출력을 자랑하고요. 슈퍼카로 분류되죠. 이것이 슈퍼카다. 두 번째 기준은 일반 도로에서 달리도록 양산된 자동차여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들 슈퍼카와 레이싱카를 혼동할 수 있는데 레이싱카는 슈퍼카가 아니라는 얘기죠. 레이싱카는 성능 면에서 슈퍼카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인데 레이싱 출전을 위해 제작 혹은 개조된 자동차이기 때문에 개발 목적이 슈퍼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것이 슈퍼카다. 다음 기준은 희소성과 품격을 지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좀 추상적이죠. 희소성과 품격을 대체 뭐로 판단할 것이냐, 혹은 슈퍼카의 다른 조건을 다 갖췄다 해도 제작사가 듣보잡이라면 슈퍼카로 안 쳐주는 거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100번 지당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품격과 희소성의 기준을 정한다 하면 제작사가 충분히 명성과 인지도가 높아야 하고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낸 자동차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조립을 한다거나 고객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옵션을 갖춘 자동차가 슈퍼카를 할 수 있겠죠. 보통 이제 튜닝을 해가지고 성능을 높이는 거는 우리가 슈퍼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건 그냥 이제 개조, 고성능 개조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가급적 하지 말아야지. 왜냐면 그 지나치게 성능 높이다 보면 말이죠. 제어가 안 돼요. 우리가 튜닝의 기본은 엔진부터 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부터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부터. 일단 무조건 달려. 달리고는 못 써. 꽝! 이렇게 사고 안 해요. 강력한 성능과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모든 스포츠카를 압도하는 이탈리아의 F 자동차, L 자동차는 슈퍼카를 대표하는 양대 산맥이라면서 또 영원한 라이벌이죠. 두 자동차의 성능과 우수성을 열거하기에 앞서 드라마보다 더욱 드라마 같은 탄생 비하부터 살펴보죠. 먼저 F사의 설립자 엔초 페라리는 1896년 이탈리아 지방의 철공서집 아들로 태어나서 13세 운전을 처음 배운 이래 젊은 시절 레이서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자동차 경주 출전 비용을 벌기 위해 자동차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엔초 페라리의 첫 번째 작품, 페라리 125 스포츠카입니다. 페라리 125 스포츠는 1.5L 12기통 엔진으로 1947년 5월 피아젠차 서킷에 데뷔한 지 2주 만에 로마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해 세상을 놀라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또 다른 슈퍼카, L 자동차의 탄생 비하는 좀 더 드라마틱합니다. 이탈리아 분홍의 아들로 태어나 명차 수집이 취미였던 페르치오 람보르기니는 자신이 구매한 F사의 250 GT 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엔초 페라리를 찾아가 개선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평소 괴팍한 성격으로 유명했던 엔초 페라리는 그냥 평생 트랙터나 운전하며 살아라 이렇게 문전박대를 했답니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 람보르기니 페르치오는 F자동차를 능가하는 스포츠카를 만들겠다고 칼을 갈고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는 슈퍼카를 만들게 된 거죠. 그 후 지금까지도 영원한 숙적인 L사와 F사는 때로는 공생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슈퍼카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페라리하고 람보르기니하고 어떤 차가 더 좋습니까? 아, 이거는 말이죠. 미스코리아 진과 선과 미가 있는데 누가 이쁘냐라고 물어보는 건 똑같은데 이게 자기 취향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난 다 타봤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기가 막히지. 안 타봤어. 말을 말아. 기가 막히네. 진짜 좋네. 타다 죽을 뻔했어. 지금부터는 남자라면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꼭 타보고 싶은 슈퍼카 10전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여러 사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 이탈리아 B 자동차 슈퍼 스포트 모델인데요. 8리터급 W형 16기통 엔진과 4개의 터보 차저가 장착돼 최고 출력이 무려 1200마력,
최고 시속은 431km입니다. 그런데 사실 B자동차 슈퍼스포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록은 H자동차 베놈 GT 모델과 K자동차 1 모델 등의 경쟁자들 때문에 사실상 퇴색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성 어디 가겠습니까? 더욱이 B자동차에서 조만간 신형 모델을 선보인다고 하니 한번 기대해봐야죠. 죽기 전에 꼭 한번 타보고 싶은 슈퍼카 베스트 3. 다음은 역대 F자동차 중 가장 강력한 F자동차 라페라리 모델입니다. 6.3L급 V형 12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탑재해서 최고 출력 800마력을 낼 수 있고요. 정지된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이 불과 3초. 말 그대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죠. 뿐만 아니라 쉐시부터 차체 패널에 이르기까지 차체가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으며 쉐시 밑부분은 방탄 조끼 소재인 케블라로 감쌌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마무시한 성능을 자랑하는 자동차,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려 20억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독일 슈퍼카 브랜드 P사에서 내놓은 918 스파이더입니다. 무엇보다 이 자동차에서 눈에 띄는 점은 슈퍼카인 동시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점인데요. 4.6L급 터보 엔진과 앞뒤 두 개의 전기 모터가 결합돼 최고 출력 887마력, 최고 시속 340km를 낸다고 합니다. 이러한 918 모델은 총 918대 한정 생산됐으며 차값은 약 10억 원가량으로 억소리 나는 금액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슈퍼카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죠. 슈퍼카를 산다. 물론 뭐 로또에 당첨되면 이제 못 사지. 왜냐면 이제 마누라 다 가져가니까. 난 그거 구경도 못할 거야. 당첨되면.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자인 저로서는 그저 상상만 할 일입니다만 전세계 슈퍼 히어로들에게 슈퍼카는 그저 별거 아닌 자동차에 불과하죠. 얼마 전 개봉의 흥행에 돌풍을 일으킨 영화 어벤져스 2 주인공들도 슈퍼카를 타고 등장했는데요. 특히 독일 A사 RA e-tron 자동차의 또 다른 이름이 아이언맨 에마. 유명하죠. 영화 속에서 아이언맨인 로다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빨간색 A사 RA 자동차를 타고 거리를 질주하는 모습은 말 그대로 남자들의 로망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기 자동차로도 유명한 아이언맨 에마는 한 번 충전으로 약 215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영화 속 슈퍼카들의 향연, 분노의 질주 7 빼놓을 수 없죠. 특히 분노의 질주를 대표하는 자동차라면 전형적인 미국식 스포츠카 1970년 D자동차의 차저 RT 모델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배기량과 가속력에 중점을 둔 머슬카의 대표 모델로 젊고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조된 차죠. 그 외에도 분노의 질주 7 영화 속에는 영국 A사의 DB9 모델과 J자동차의 F타입 R 쿠페 모델 등 무수히 많은 슈퍼카들이 등장합니다만 뭐니뭐니 해도 분노의 질주 7 속 최고의 슈퍼카는 영화 속 빈 디젤이 빌딩과 빌딩 사이를 넘나들며 액션을 선보였던 바로 그 차! 아랍 에미레이트 코치빌더 업체인 W업체에서 튜닝 제작한 라이칸 하이퍼 스포츠 모델일 겁니다. 시속 100km 가속을 단 2.8초 만에 끝내는 최고 750마력의 엄청난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로 디자인도 화려하기로 유명하지만 이 차값은 우리 돈으로 무려 38억 원입니다. 더욱이 매년 7대만 한정 생산돼 돈이 있어도 쉽게 살 수가 없으니 빌딩 벽을 뚫고 다니는 슈퍼카 그저 영화 속에서만 즐기셔야겠습니다. 짜증.